YMCA 분들이 훨씬 선배이시긴 합니다. 지금 전국 한국 YMCA 전국연맹의 통일위원장을 맡아 계시고요. 평양이나 이북 지역에는 실제로 북한 대표단들하고 여러 그 회의에 같이 하셨던 우리 한국 YMCA 대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셨고요. 30년 강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쭉 강의를 하셨고요. 1914년 8월 17일간 평양 방문하셨고, 다수 북측과 국제회의 등으로 수십 차례 협의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먼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윤 이사님께서 열심히 와이운동도 하시고 또 이 안산 포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특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장 그리고 두 분을 한 선생 네 분을 만났는데 그 강명철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김일성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대 가문이라고 그러죠. 만경대. 그리고 이제 칠골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어머니 쪽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강반석이 김일성의 어머니고 강양욱 목사님 계시고 강양욱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강영섭 목사님이 두 번째 조선 그리스도교회들 연맹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하시고 지금 세 번째 3대로 내려오신 분이 강명철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 김정은 3대 내려왔죠. 이 사모님 쪽, 어머님 쪽에도 3대가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그 중앙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은 그 인민최고위원회 위원이고 아마 한 17명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북한에서는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분이죠. 김영남이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희가 오랜 동안 그 교류 협력 만나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교회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칠골 가문을 만나는 겁니다. 칠골 가문. 그래서 북쪽의 구조를 보면은 만경대 가문과 칠골 가문 두 개의 가문으로서 이제 틀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운기를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 한 달 전에 있어서 경운기 보낼 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갔더니 경운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 경운기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기 사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전기 사정이 긴장한다 그러죠. 북한 표현으로 전기 사정이 아주 긴장합니다. 전기가 뭐 엉망진창이 됐었죠.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북한에 들어간 건 2000년 3월 20일경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제가 평양에 초청을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하나 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놓고서 보여주면 가고 제가 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작을 해놓거나 연출을 꾸며놓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7박 8일 오라고 하는데 저는 연세대학 강의가 꽉 있기 때문에 7박 8일 낼 수가 없으니까 3박 4일만 이렇게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두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 3월에 여러분 2000년 3월이 뭐냐 하면은 2000년 6월 15일에 6.15가 합의가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명칭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 지도 교수가 여기 윤 선생님. 국방위원장. 그 두 분이 이제 서명했잖아요. 6.15. 굉장한
선언을 했는데 그거 하기 제가 3개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안기부의 과장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만났더니 이제 옛날 얘기니까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나 정권도 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가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좀 알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었어요. 정상회담을 하는 걸 원하느냐 깨는 걸 원하느냐. 그때 아 물론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깨져 있다는 거죠. 뭐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연세대학 교수고 물론 1994년에 제가 통일원의 정책 자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갔으면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2000년이니까 벌써 350만 명 굶어 죽은 그 다음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굶어 죽었죠. 그거를 극복해야 되니까 한 200억 달러 필요하지 않느냐. 그 200억 달러를 만들자. 그런 얘기부터 했어요. 좀 생뚱맞게 듣는데 제가 밤 3시 반까지 막 그런 이제 논설을 폈습니다. 한 200억 달러, 남한에서 100억 달러 투자할 수 있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일본은 일본이 죄진 거가 많으니까 전쟁 범죄에 대한 거를 100억 달러로 해서 합쳐서 200억 달러면은 이게 저 이북식 말로 공화국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이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결로 저는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평양도 지금 쉬어보면 제처가 절대로 몇 번 이북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은 당신 인생 망친다. 이럴 거예요. 근데 뭐 인생은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상관이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한 평양에 7번인지 8번인지 쉬는 걸 잊어버렸고요. 또 금강산에도 그만큼 갔고 또 이제 개성에 소위 기술회의라고 해서 협약회의 뭐 이런 협상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갔고 이제 그리고 작년에 간 겁니다. 작년 8월 13일에 갔어요. 3박 4일 있었는데 한 20명이 NCC에서 19명이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고 금년 사이에 남한 시민권 가진 사람이 평양에 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이게 통일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또 북쪽에서 받지를 않고 이게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단절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금년 10월 지금 28일부터 한 며칠 동안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평양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잘 되면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300명을 받아라. 300명. 비행기 두 대를 띄울 테니까 꽉 차서 고려호텔하고 뭐 양각도 호텔 꽉꽉 차고 돈 쓰고 올 테니까 불러라.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60% 이상 문은 열릴 것 같습니다. 본래는 8월 15일로 해서 한 200명이나 150명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또 메르스인지 뭐 이런 병이 돌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만났다가 걸리면 큰일 나고 북한의 그 의료 제도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북한에는 뭐 남한처럼 굉장한 좋은 약이 많다든가 좋은 병원 시설이 있다든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무슨 수액 주사인가 링거라고 하는 거를 맞는데 그 병이 없어서 맥주병에다가 물을 넣고 소금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는 정도로 이제 상당히 상황이 나쁘죠. 물론 뭐 평양에 한 1%나 2~3%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급 치료를 받죠.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질병 방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해 버리는 겁니다.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북한에 얼마나 있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선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국경을 차단. 뭐 그다음에 무슨 사스가 유행한다 그러면 국경 차단시켜 버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김영남 그 저 상임위원장 대통령 같은 타이틀상 대통령이죠. 그분도 해외 나갔다 왔는데 20일 동안 가져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북한식 치료 방법입니다. 일단 뭐 균이 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도 제 느낌에는 제가 이제 심양에 갔는데, 예, 그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덕이 자기 뭐 아프고 어쩌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핑계고, 우리가 메르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예, 통일부에서도 가지 말라,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무작정 이제 좀 밀고 나가는 식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북측에서 답이, 그때까지 막 안 오는 거예요. 미리 뭐 우리 여행한다 그러면 한 20일 전에는 쌍방이 합의가 돼서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출발하는 데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단 그 돈을 낭비하는 한이 있어도 가자. 그래서 심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와서 성과다. 제가 좀 고집을 해가지고 이제 제 세 명이 갔는데. 예, 이창덕 그 민화협 분이 예, 나오셨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신 나와서 딴 때 같으면 이렇게 점심을 먹고 아니면 저녁을 먹는데 저녁도 아니고 뭐 점심시간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는 줄 알고 나왔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뜨거운 물 한 잔 잡수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보균자 취급을 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으니까 커피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라도 이제 밀고 나와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지금 그 전쟁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노정선이 뭐 270만 원 비행기 값 날린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곧 죽을 거니까요, 저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피치 못해서 죽는 거보다 말이죠. 뭐, 메디터레이니안 레스피터리 신드롬인가, 뭐, 중동의 증후군이 와서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 질문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만일 여기 음모가 끼어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음모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 분단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상황은 음모 속에서 되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탄저균을 택배로 우리 한반도에 보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한 것도 연기고 택배로 보낸 것도 연기고 이 모든 게 연기였다고 하면 거기에 깔려서 있는 음모는 누구고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이일양이 누가 돈 버냐 하면 탄저균 백진 만드는 회사에서 택배는 돈을 벌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탄저균을 저 서울에다 살짝 뿌리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진 어딨냐? 그래서 막 백배를 주고 살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메르스라는 병도요, 제일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살고 최고의 병원에서 막 퍼져 나오더라고요. 삼성.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면은 그 탄저균을 그냥 저 밀가루 포대 한 포대만 들고 오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떼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이제 그 박진을 좀 구해놓자고요. 미리미리. 근데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았죠?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역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저균 백진을 좀 일단 한 포대 확보한 다음에 예, 조금 터트려 놓으면은 뭐 그건 뭐 저 천배 만배 줘도 팔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탄저균이라는 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소위 윤동주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거 우리 연세대학교 이제 국어국문과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부대가 소위 생화학 부대 731 부대 아닙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와서 그 모든 실험한 결과를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사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탄저균을 관리하는 부대의 이름 앞에 731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본이 하는 이런 끔찍한 대량살상 생화학무기의 그 뿌리를 미국이 이어가가지고 한미가 아니라 미국 일본 방위개혁을 짜고 그걸 개정해 나가고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 탄저균이라든가 731 부대의 똑같은 틀거리가 미국과 일본이 공조 체제를 가지고 남한은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번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일 존경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황교안 아닌가 그 사람도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이순신하고는 근처도 못 가. 군대를 안 갔잖아요. 두드레기가 났다는 거죠. 아 이건 아마 인류 역사에 두드레기 나는 군대 안 가는 군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들으니까 그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유사시에 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뭐 NSC의 의장이 돼야 되고 뭐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그래도 저 김진조 부대가 와가지고 박정희 죽이러 왔는데 제가 그거 막으려고 그 산을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제가 공격조에 1번 공격조입니다. 제가 1번이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도 그때 공비들이 날 보고 제가 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말은 느리죠. 말은 느려도 터지면 빠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뒷산이 제가 출생지가 거기에요. 태어난 데가 청와대 그 제동이라는 데 태어나가지고 제동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도 거기 고등학교도 거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교도 뭐 언덕너머 연세대학 그래가지고 군대 갔더니 100 소총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같이 훌륭한 인간을 소총수 이게 군인 중에 최악의 소총수입니다. 이건 계속 뛰어다니고 부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도 그때는 데모가 많았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강의는 안 하고 매일 휴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려면은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예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공부벌레입니다. 그래서 항상 1등에는 취미가 없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댕겼잖아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스 요즘 뭐 언론에 보면 하버드도 합격되고 스탠퍼드도 합격된 여자 나오는데 그게 전부 사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손석희가 사기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기입니다. 근데 전 진짜로 이렇게 가짜가 아니에요. 졸업해서 졸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딱 치면 하버드에 그 두 번이나 댕겼던 훌륭한 격자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박정희를 죽이러 121 부대가 왔는데 우리가 3일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3일 전에 알았다. 그건 뭐냐면 제가 수도 경비사령부에 그때는 군수처에 이제 타이피스트였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인이 너무 많으니까 안 뽑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기 입대하는 날짜를 이제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1년 기다릴 수도 있고 1년 반 기다릴 수 있고 2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난 이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맨날 데모만 하고 학교에 가면 휴교만 하고 이게 뭐 철탄하고 전쟁하고 이것만 하니까 하여튼 일단 군대 갔다 오면 좀 데모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병무청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길이 있냐?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매겨서 들어갈 능력은 없고 그랬더니 특수한 기술을 가지면은 언제나 뽑는다는 거예요. 기술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장비를 다룬다든가 그때 60년대 자동차 운전면허 그때 자동차 없을 때는
근데 보니까 타이피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타이프 7자 주는 군대 즉각 뽑는데, 그래서 제가 강습소에 등록금을 내고 타이프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졸업장을 갖다 내고서 비로소 군대 입대한 저하고 황교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두드레기 났다고 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러 31명이 왔는데 그거 방어하러 저를 1번 기준병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에서 개구리 잡고 자치기 하고 뭐 배고프니까 아카시아 꽃 따서 배불리고 가지 잡아먹고 하던 산이니까 얼마나 잘해요. 북한에서 아무리 특공대 훈련을 잘했어도 저만큼 잘할지는 못하거든요. 방언했잖아요. 지금 박정희는 살았습니다. 김재규가 주겠지. 근데 하여튼 자 인생이 그렇게 오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탄저균이 누구의 음모냐, 메르스가 누구의 음모고 누가 돈을 버느냐, 한반도에 핵 방사능 퍼져나가는 거가 누가 돈을 버는 장난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가지고 되냐 하면은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댕깁니다. 여기에 혹시 안산에서 말해요. 안산에서 이제 방사능을 싹 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이거는 잘 찍으셔도 돼요. 후쿠시마에서 만든 방사능 가지고 댕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데마다 측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사능이 지금 300배 올라가 있습니다. 한 2-3개월 전부터. 이게 원인이 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건강에 해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요거보다 한 300배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못 막고 있는 거 아시죠? 일본 기술 가지고 저거 못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구를 돌아가지고 결국은 대기 중에까지 온 게 아니냐. 예, 그런 가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뿌리를, 더 질문을 깊이 던져봅시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강좌가 왜 생겼습니까? 이게 우리 한반도가 통일됐으면요, 우리 윤기정 이사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일됐으면, 저도 통일위원이라 통일위원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할 일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분단이 길어져야 제가 밥 먹고 살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30년 돈 벌고 월급 받은 게 분단과 통일이라는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분단됐느냐 라고 하는 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단된 것 같습니까? 김일성 때문에 분단, 김일성이 분단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물으면 김일성이 분단했다고 그래요. 근데 1945년에 분단된 거는요, 그때는 김일성이 뭐 존재가 없을 때, 말이나 좀 타고 댕길 때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분단하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이 앉아서 그냥 뚝딱하고 하는데 한반도 이 덩어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대령 중령들한테 맡긴 거예요. 일본은 이제 항복하게 생겼고 원전탄 맞고. 그래서 거기에 그 중령이 말이죠, 자를 놓고서 한반도를 그리려서 잘라야 되는데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땅바닥에 보니까 어느 잡지가 하나 굴러댕기는데 보니까 여기 한국 한반도 지도가 있어. 그걸 갖다 놓고 연필로 그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산 있는데 여기 36도에서 한반도 분단할까, 아니면 신의주 40도에서 분단할까 그러다가 38도로 긋자. 그래서 자로 연구로 긋는데 이 시간이 30분 동안 불어나고 잘랐다는 거야. 그 30분 동안의 결정 때문에 이제 70년 동안 지금 이산가족 천만 아니야. 저도 이산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본 일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이름도 막 하면서 외따가 자꾸 이제 요즘에 머리카락 빠지면서 세포가 동시에 파괴돼서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뭐, 울고불고, 이제, 온갖, 뭐, 탈북자 생기고, 굉장한데, 저 운명을 결정하는데, 30분, 그냥,
거의 뭐 장난스럽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우리 한반도 분단한 사람이 한반도의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의 고난을 가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소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럼 나쁜 짓 하면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소해서 이제 돈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00만 달러를 내놔라. 그리고 이제 백악관을 간 겁니다. 제가 왜 백악관을 갔냐면 여기 작년에 백악관을 가고 그 전에는 국무성에 그 인권특사였어요. 로버트 킹이라는 친구 만나고 근데 제가 거의 백악관에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안 꿀려도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딴 데 가면 벌벌벌 떠는데 백악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정말 새까만 후배들이야. 또 오바마는 얼굴도 새까맣고 또 새까만 후배고 이런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가서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까만 사람들이에요. 흑인들이 우리의 그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치?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막 때리고 죽이고 해도 저항도 못하고 죽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해서 막 그리고 죽이고 뭐 성노예로 해서 20만, 30만 죽이고 뭐 이렇게 해도 꼼짝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연좌제에 걸어놓고 무슨 뭐죠 보도연맹 해서 또 20, 30만 명 죽이고 뭐 처처에 학살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화도에 제가 많이 가보는데 천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